사이판은 타포차우산을 중심으로 열대 우림의 정글이 우거져 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 봤다. 사류 오토바이를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Are you happy? Yes. How about you? I'm happy. 산악 사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선 간단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조작이 비교적 쉬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But it's like an hour drive. Nice view and terrain, everything. 이런 액티비티가 여행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자갈투성이인 길을 조심스럽게 달리기 시작했다. 역시 ATV는 길이 험할수록 제맛이다. 거친 땅을 딛고 자연의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렸다. 섬의 서남쪽 방향은 초원으로 이루어진 구릉이 펼쳐져 있다. 에버그린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 싱그런 녹색 물결을 따라 사륜구동 오토바이가 줄지어 오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다.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 속도를 좀 더 내봤다. 물론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 언덕을 넘고 넘으며 운전하는 재미가 색다르다.